이번엔 리브 앤 라이브 스튜디오인데요. 1인 창작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해요. 저도 처음 듣고 너무 신기했거든요. 여기에는 총 4가지 스튜디오가 있는데 마스터, 프로, 스타, 루키 스튜디오가 있어요. 마스터에서는 총 6명까지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. 엄청 좋지 않나요? 그래서 오늘 제가 사용해볼 스튜디오는 뒤에 보이시는 이 프로 스튜디오인데요. 프로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크로마키와 좋은 캠코더 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구시. 네, 여러분. 제가 이제 프로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저 뒤에는 크로마키가 있어요. 이제 크로마키로 여러 가지 토크쇼 그리고 이렇게 여기 노트북도 있거든요. 사진을 직접 갖고 오시면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저 뒤에 크로마키가 바뀐 거를 보실 수 있어요.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이 왼쪽에는 오늘 제가 사용할 캠코더인데 진짜 완전 전문가용 캠코더거든요. 이런 걸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. 너무 신기하게도 오늘 이렇게 캠코더를 제가 사용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또 이쪽에는 또 완전 좋은 조명이 있어요. 이게 또 불 조절이 되거든요. 엄청 밝게도 할 수 있고 좀 살살 밝게도 할 수 있고 그래요. 이런 것도 처음 써보는데 진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토크쇼 형태로 촬영할 수 있는 이런 책상도 있고 저 마이크는 여기서 준비해 주신 ASMR 키트라는 게 있는데 그 ASMR 키트는 저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가시면 이제 준비를 해주십니다. 그렇게 받아와서 세팅해서 촬영을 하시면 돼요. ASMR 소품들도 몇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도 오셔서 이런 거 체험해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저는 이 캠코더와 마이크로
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, 산속에는 잘 다녀오셨나요? 이번에는 또 여기 ASMR 키트에 들어있는 유리컵을 사용해서 ASMR 해보겠습니다. 네, 너무 이쁜 유리컵인 것 같아요. 시원하게 만들어 보자면, 여름 하면 뭡니까? 탄산, 맥주, 탄산 음료,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탄산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.
학생분들이 싫어할 만한. 근데 요즘 학교에선 질판 안 쓰죠? 준아. 준아는 이제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 녹색 질판을 썼습니다. 잠깐 여러분들을 학교로 모실게요. 옛날 학교라서 약간 현대라기보다는 추억에 젖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주세요. 저는 수업시간 딴짓하는 그런 학생이고요. 약간 서울 사투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. 오늘 제가 그려볼 것은 시간에 꼭 공부 안 하고 노트나 교과서에 그림 그리고 낙서하는 친구들이 꼭 있잖아요. 네, 저였습니다. 제가 그랬어요. 낙서하는 게 왜 그렇게 재밌는지. 시간은 되게 안 가는데 낙서하면 엄청 빨리 가더라고.
드라마를 촬영해봤는데